포미코 텍사스 정전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이시네요. 네. 네, 우선 뭐 포미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 주가가 한 9%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가 뭐 최근에 이제 정말 반도체 어떻게 보면 물량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텍사스에서도 정전이 또 최근에 발생하면서 또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포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이 이제 주요 이제 8개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제 제조하는 이제 공정이 이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식각 공정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용 이제 세정 코팅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텍사스 정전 이후에 지금 포미코 미국 법인의 세정 물량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포미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펩이 그 일주일 가량 가동 중단된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정상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정전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쌓여 있었던 뭐 먼지라든지 뭐 오염 물질 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장비 그 챔버 내에 있는 부품들이 이제 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말해서 이제 이러한 수요가 세정 물량 수요가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한 좀 기대감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오늘 좀 급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정전 텍사스 정전 이후에 주가가 이제 지난 2월 이후부터 거의 한 달 정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오늘 지금 급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좀 회복세를 지금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뭐 추가 상승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바로 이제 최근에 보면 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세가 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반등 국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